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고 제 생활의 질을 높여준 제품들을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 개인적인 취향을 담은 꿀템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요, 굉장히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는 아베다 브러쉬예요. 제가 이거는 작년에 면세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요. 사실 비치고는 조금 가격대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면세로 조금 저렴하게 해외여행 나가면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엉킨 머리도 잘 풀어주고요. 좀 지금 머리가 많이 상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런 브러쉬가 필요하긴 한데, 제가 실제로 머리가 조금 안 상했을 때도 제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다 보니까 실제로 한턱 밑으로만 조금만 길면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잘 엉키거든요. 그럴 때이 브러쉬를 사용을 하면은 머리 엉킴 없이 이렇게 빨리빨리 빗어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빗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두피를 자극 줄 때에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빗이고요. 일단 넓기 때문에 그냥 좀 저는 숱이 많이 없지만 머리숱 많으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유망한 제품이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헤드스파 7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신라 면세점에서 이런 여행계획 세트 두 개랑 본품이랑 빗까지 같이 들어있는데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하게 돼가지고 저렴한 가격이니까 샘플로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구매를 했었던 제품인데요. 저는 머리가 이렇게 푸석하다 보니까 린스는 잘안 쓰고 웬만하면 트리트먼트를 꼭 해주고 있어요. 매일같이. 트리트먼트는 이렇게 머리에 물기를 다 짜내가지고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또몇 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머리를 따로 타월드라이 할 필요 없이 바로 젖은 머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편리했고요. 저같이 귀차니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제품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피부는 건성인데 이상하게 두피는 지성이더라고요. 좀 이렇게 두피에 뾰루지가 많이 나요. 뾰루지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쓰면은 두피 케어까지 같이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피에 발랐을 때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청량감이. 그러면서 약간 두피를 자극을 해주는 것 같고, 여기엔 써져 있는 걸로는 탈모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일반 트리트먼트를 사용했을 때는 보통 이렇게 머리끝에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머리끝에만 묻히기 조금 힘들어서 두피에까지 그 트리트먼트가 닿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거는 원래 두피에 사용을 하는 제품 제품이니까 이렇게 물로 헹궈낼 때 머리가 빠지는 게 조금 덜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7초 만에 이렇게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 수영장에서 씻고 나올 때이 제품을 사용하기에도 좋더라고요. 저처럼 조금 귀차니즘이 있으시고 두피의 관리를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매일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헤드스파 7을 정말 강추합니다. 근데 면세로 구매를 하면은 일반 드럭스토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해외 나가실 일이 있으면은 저처럼 신라 면세에서 이 여행 기획 세트까지 같이 있는 거를 구입을 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모로칸 오일인데요.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여행을 갔다 오면서 면세로 이 제품도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저는 라라캐시를 사용을 하고 이것저것 뭐 쿠폰 사용하고 이래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요. 신라 면세점 어플을 까신 다음에 티핑에서 모로칸 오일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탈색을 작년에 엄청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굉장히 많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그냥 에센스를 발랐을 때는 아, 머리가 되게 윤기나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걸 바르면서 아, 머리가 유독 오늘따라 윤기나 보인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향에 민감한데 여름이다 보니까 향수를 자주 사용을 안 해요. 땀 냄새랑 섞이면은 더 이렇게 냄새가 조금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향수 사용을 웬만하면 자제를 하고 있는데 약간 향수 대신에 이렇게 머리에서 은은한 향기가 계속 하루 종일 돌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처럼 향에 민감하신 분이라면은 오로칸 오일 한번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꼭 이 제품력 때문이 아니라 향 때문이라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우디한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솝 핸드크림인데요. 이것도 정가로 구매를 하면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저는 이번에 신라 면세점에서 라라캐시랑 쿠폰 이것저것 써가지고 한 7, 8천 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핸드크림이에요. 옛날에 잘 사용했던 제품인데 좀 가격대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자주 구매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면세 찬스를 이용해서 조금 저렴하게 한번 다시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 확실히 제가 다른 제품 핸드크림을 많이 쓸 때보다 이게 좋다고 느꼈던 게 다른 핸드크림들 뭐 유명한 록시땅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촉촉하고 보습력은 좋아요. 여기 겉에 끈적임이 많이 남는다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찝찝한 여름에 더 먼지가 달라붙는 것 같고 그래서 손을 더 자주 씻게 되고 그러면은 또 다시 로션을 찾게 되고 또 그 찝찝함 때문에 다시 손을 씻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솝 핸드크림은 끈적임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런 핸드크림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질감이 되게 가벼운데 빠르게 흡수되면서 수분은 채워주고 이 손에 보습감은 주면서 끈적임이 남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또 이거 제품 역시 향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이솝의 전체적인 그 제품들의 향이 천연의 그런 풀향 같은 게 조금 섞여서 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향이고 사계절 내내 이게 맡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이 굉장히 건조해서 사계절 내내 핸드크림을 찾는 저에게 굉장히 저의 삶의 질을 올려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탄 디퓨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실제 정가로 구매해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지만 저는 면세 찬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계속 여러 번 말을 했는데 향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 방이 이렇게 보통 방보다는 조금 넓은 편이에요. 뭔가 이 방에서 조금만 냄새나고 이러는 게 싫기도 하고 그래서 향초를 켜거나 디퓨저를 갖다 놓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놓거든요, 방 곳곳에. 사실 향초를 피운다고 해도 디퓨저를 놓는다고 해도 그 향이 전체적으로 이 방에 다 퍼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탄 제품은 처음으로 제 방에 정말 제 방을 가득 채우게 향이 퍼진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게 계피들이거든요. 계피향이 처음에 나요. 이 오일 방울을 계피에다가 똑똑똑똑 떨어뜨리면은 뭔가 아빠 스킨 냄새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맡으면은 근데 이거를 딱 방에 놓았을 때 굉장히 힙한 편집샵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뭐라고 이 향을 표현을 할 수 없는데 되게 우디하면서 계피향이 이렇게 섞인 향이에요. 근데 그 우디함이 가벼운 우디함이 아니라 되게 조금 묵직한 우디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분위기 있는 이렇게 약간 막 나무나무스럽게 꾸며놓은 그런 분위기 있는 힙한 편집샵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그런 약간 나무나무스러운 냄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탄 디퓨저를 사가지고 방에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디퓨저들보다 이렇게 방에 퍼지는 향기가 굉장히 진하고 넓게 잘 퍼지기 때문에 이거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서 방에다 놓으시면은 조금 향긋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베이 룸 스프레이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디퓨저나 향초를 쓰면서 이 제 방에
그 냄새가 이렇게 가득 찼던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그 향이 이렇게 퍼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멀리 제 방을 딱 들어왔을 때 그 향이 맡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런 데에는 이 룸스프레이가 좋겠다 싶어서 룸스프레이를 이것도 면세로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고요.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신라 면세로 이렇게 티핑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은 그냥 커튼이나 그냥 천장 같은데 아니면 이불 같은데 살짝 몇 번 이렇게 칙칙 뿌리면은 한 1분 지나면 이 냄새가 쫙 온 방 안에 퍼지더라고요. 좋은 향을 방 안에 퍼뜨리고 싶을 때 제일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저처럼 향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룸스프레이 한번 구매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이향은 딥티크의 롬브로 단노라는 향수랑 굉장히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고요. 롬브로 단노보다 베이향이 조금 더 호불호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조금 우디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베이 룸스프레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할 말이 많고 제가 매일같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포레오 루나 미니 2 제품이에요. 저는 이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이걸 구매한 이후로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번에 면세 하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빨강색은 실제 포레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판매를 하지가 않아요. 신라 면세점하고 이렇게 약간 콜라보 같은 걸 해가지고 신라 면세점 단독으로 파는 색상의 레드 컬러의 루나 미니 2 제품이고요. 저는 신라 면세점에서 이게 원래 16만원짜리인데 할인 받고 신라 단독 할인 행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4만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세안 브러쉬도 많이 써봤었거든요. 생각보다 클렌징 브러쉬는 관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몇 번 쓰고 나면은 뭔가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 제가 관리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놔두고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뭐 그런 브러쉬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리콘 모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위생상 일반 그 털로 된 브러쉬보다 더 향균적이고요. 저는 피부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트러블이 준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클렌징이 정말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게 좀 깨끗이 닦여진다고 좀 많이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여행을 갔다 와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져서 여기 왕뾰루지가 날렸고 빨갛게 되게 아픈 뾰루지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짤 수도 없는 뾰루지가.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건드리지 않고 이걸로 막 정말 며칠 동안 열심히 닦았더니 그 뾰루지가 아예 싹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확실히 클렌징이 중요하구나 이걸 사용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좀 얼굴 화장 지우는 게 클렌징을 하는 게 조금 재미있어졌어요. 그래서 제 삶의 질을 높여준 제품 중에 하나고요. 이걸 장점을 얘기하자면 정말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클렌징이 조금 부족했던 저를 조금 꼼꼼하게 클렌징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준 제품이어가지고 저에게는 너무너무 정말 엄청나게 제 삶을 변화시켜준 그런 뷰티 기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제 삶의 질을 높여준 몇 가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이런 생활용품으로 삶의 질이 된 적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같이 남겨주시고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